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나눔에 관한 명언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겸손한 봉사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국제 라이온스 전북지구 제40대 총재 정성길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 말에 취임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북지구 1만여 명의 라이온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저 또한 라이온스 클럽을 지난 한 달간 다니면서 우리 라이온스 회원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열정적으로 봉사해서 지역사회 주민들 삶 향상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취임식 하고 나면 그 직후에 한두 달간은 정말 바쁘잖아요. 예. 여기저기서 뭐 인터뷰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예. 예, 그래서 그거 체질이 안 맞으면 예. 정말 힘들어하는데 초반에 예. 어떻게 좀 맞으십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좋아가지고 예. 예. 힘은 들어도 현장에 가면은 또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네. 항상 엔돌핀이 쏟았습니다. 네. 총재님은 좀 외향적이신가 봐요.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 네, 맞습니다. 네. 사람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네, 네. 역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라이온스는 저도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네, 한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라이온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봉사단체인지 또는 뭐 사교단체인지 예.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온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라이온스는 현재 약 213개국에서 약 142만 명의 라이온스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봉사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서로 회원들 간에 교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서로 좋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봉사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전 세계에 아, 그렇죠. 다 있다는 거네요. 네, 약 213개국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총재님은 예. 직업이 총재는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원래 직업은 뭐예요? 예, 치과 의사입니다. 의사. 예, 예. 보니까 사모님도 치과 의사고. 네, 맞습니다. 따님도 치과 의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치과 의사가 이렇게 숙명처럼 예. 온 가족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예, 제가 치과대학에 입학해서 네네. 본과 1학년 때였죠. 그때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는 제 치과대학 2년 후배였는데요. 네. 그때 6년 동안 연애를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유명한 지금, 캠퍼스 커플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30년 동안 같이 치과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딸도 아빠 엄마가 치과를 하다 보니 또 치과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나 네. 치과 의사가 돼서 현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치과 전문의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 MBC 보니까요. 예, 97년도인가요? 98년도가 예. 그때쯤에 예. 그 저희 MBC의 의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 예, 예. 굉장히 좀 바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네. MBC에서 생방송으로 네. 특진 채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임플란트 분야에 대해서 생방송을 그때 한 1회에 한 50분 정도씩 하고 했었습니다. 네. 예. 자신만의 전공이 있고 거기에 예. 특화돼서 여러 가지 또 명성도 쌓으셨는데 그러다 예. 보면 사람이 정말 많이 바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라이온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1997년에 귀국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치과를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었어요. 네. 근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좀 친해지고 네. 친근감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 자기가 라이온스에 지금 입회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라이온스에 같이 입회해서 활동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네. 그때 때마침 저도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떤 봉사단체에 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해서 바로 네 제가 입회해서 열심히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분이 감사하고 그때 라이온스 입회한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아주 정말 잘한 일들 중에 최고로 잘한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느끼셨나 봐요. 예,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 항상 요즘도 그분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좀 기억에 남는 뭐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특별히 제가 그 농촌 경로당이나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할 때 청소도 깨끗이 해드리고 도배도 해드리고 뭐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봉사 활동은 아니었지만 이런 걸 해드리면은 식사를 손수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접도 해주시고 정말로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아주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봉사활동에 남을 도와주는데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한 예. 거고 예, 중요한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봉사활동 참 좋다, 좋은 건 알지만 예. 사람이 바쁘다 보면 실천에 옮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그 봉사활동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남을 도와야 하는 또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네. 이제 크면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인정이 많으셨던 분 같아요. 네.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좀 가장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에 지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들을 네. 등록금도 내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아주 사회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야 나도 나중에 커서 혹시라도 내가 좀 사회에서 좀 힘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돕고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업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가 예.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그분과 인연을 맡게 돼서 예. 지금 이렇게 좀 예, 꽃 피우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면서 예. 정말 바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예. 몸이 힘들 때도. 예.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속을 해놨으니까 예. 또는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봉사활동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솔직하게 안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적 없었어요? 이제 지난 이제 1부 총재, 2부 총재 하면서 네. 사실 치과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약속을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잡아놨는데 행사가 좀 길어지다 보면은 그때 시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네. 예, 조금 화를 내면서 네.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봉사 활동에 네. 지금 참여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은 그분들이 또 흔쾌하게 이해하시고 치료를 잘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또 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가상해서 제가 요즘은 아침에 좀 그 보통 9시 30분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네네. 저의 경우는 좀 8시 한 40분이나 50분부터 네. 일찍 치과에 출근을 해서 네. 좀 제가 치료할 환자분들 혹은 네. 수술이 있으면 네. 일찍 수술을 하고 지구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느낌이 네. 항상 바쁘면 좀 피곤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네. 행사장에 가면 또 그냥 라이온스 우리 회원님들 또 열정에 감복해서 네. 그냥 또 가면 즐겁고 행복하고 엔돌핀이 많이 솟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걸 하셔야 되는 분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에, 참, 정말 바쁘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소화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빨리 환자들을 만나고 예. 또 봉사활동도 참여하시는 모습 참 너무나 감명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현재 총재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전북지구의 규모가 예.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 지금 한국에는 21개의 지구에 약 한 8만여 명의 라이온스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북지구는 1964년에 전주클럽이 최초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전북지구에 12개의 지역에 105개 클럽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네네. 현재 전북지구 라이온스 회원수는 약 5천 명입니다. 뭔가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하에 이렇게 예. 공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전북지구 우리 회원님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 비해서 활동이 성과가 많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구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지구를 예를 들자면 네. 각 클럽에서 크게는 집 짓기 봉사. 집을 짓어요? 집 짓기 봉사. 네. 아주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각 클럽에서 집 짓기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지붕 봉사. 네네. 그리고 장판이나 네. 도배.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해결하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김밥 봉사, 국수 봉사. 그리고 네. 또 날씨가 더울 때는 그 삼계탕 봉사도 하고요. 아, 그래요? 환경 네. 정화 사업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장학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봉사의 어떤 그 방법이 예. 굉장히 다양하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집 짓는 봉사까지 한다고 하길래 예. 좀 놀랐는데 예. 그러면 총재님께서는 이게 총재가 되신 다음에 그 맨 처음으로 했던 봉사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저 네. 제가 이제 참여했던 봉사 중에 국수 봉사를 익산에서 크게 하고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전에도 방문을 해서 국수 봉사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7월 달에 가 보니까요 더욱더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네. 위해서 국수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네. 많은 감명을 받고 저 또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네.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세계 최대 또 세계 최강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국제적 봉사단체로 불리는 라이온스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라이온스는 우리가 영어로 LIONS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라이온스가 리버티, 자유. 네. 그다음에 I는 intelligence, 지성. 네. 그리고 ONS는 our nation's safety 네. 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라이온스에서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자유와 지성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추구하고요. 또 라이온스의 모토는 we serve입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그러한 모토 아래 네네. 항상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온스가 국제적으로 네. 현재 약 213개국에서 14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원수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라이온스 회원 한 명이 네. 하루에 한 시간을 봉사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142만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에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우리 라이온스 회원이 142만 명 회원이 1인당 만 원의 봉사를 한다면 네. 14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봉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국제적인 봉사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괜히 세계 최강이라고 네, 말씀하신 게 아니네요. 예. 네. 주변에 이제 나도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아까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소양이 없으면 예.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에 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항상 입회가 가능하고요. 네. 가까운 클럽이나 네. 혹은 저희 전북지구 사무실에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입회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는 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어도 그 봉사를 하겠다라는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입회 후에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교육도 시켜드립니까? 교육해드리면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냥 솟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또 특별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가 결성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100주년이 되었죠. 네. 100주년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국제 협회 본부가 있는 곳이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에서 저도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시카고에서 총재 교육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시카고의 국제 본부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0주년이 되어서 이번에 재수 좋게 이번에 시카고에서 이제 총재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또 시카고의 국제협회 본부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네. 본부도 가보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멜빈 존스가 우리 라이온스를 이제 처음에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협회에 딱 현관에 들어가는 순간 이 멜빈 존스 동상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반가웠고요. 네. 또 이분이 늘상 좌우명처럼 생각하셨던 내용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좌우명으로 생각하시고 우리한테도 항상 그러한 내용들을 라이온스 교육받을 때 이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멜빈 존스 동상 옆에 원어로 써 있더라고요. 네네. 원어로 제가 한번 말해도 될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I am finding out that you do not get very far until you start doing something for others. 딱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기라서 제가 자주 보고 했던 딱 이런 좌우명이 딱 있는 걸 제가 보고 정말로 감정이 정말 남다랐습니다. 야, 그래요. 야,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0주년이 됐으니까 올해 특히나 국제적인 어떤 봉사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저희 국제협회에서는 그동안에 4개 부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봉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제협회에서 많이 봉사를 했던 부분이 시력 보존 사업입니다. 시력 보존 사업이요? 어떤 사업이죠? 시력 예를 들어서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또 백내장 수술도 해드리고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시력 보존 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환경 보존 사업도 해왔고 그 다음에 기아 문제,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해왔죠.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 문제, 특별히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폭력도 있고 또 마약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진행해왔고요. 특별히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소아암 환자들, 이러한 소아암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0주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100주년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이번에 국제협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현재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아주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협회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봉사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또 총재님이시니까요.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이런 봉사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제 입장으로 그 지구에서는 각 클럽을 열심히 이제 도와드리고 클럽에서 봉사하는 것을 독려해드리고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동안에 라이온스 이제 회원분들이 많이 입회하셔가지고 상당히 라이온스가 이제 그 양적으로 팽창을 해 있는데요. 이런 라이온스 회원분들의 그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네네. 노력을 하고 싶고요. 네. 또한 라이온스 회원님들을 더욱더 많이 입회시켜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고 싶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은 라이온스의 가치와 자존심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내 남편,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바쁘시다 보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이고, 그동안에 30년간 열심히 치과 일하고 네.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 주민들 삶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아무런 타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또 배우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2018년까지 전북지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요. 예. 총재님 재임 기간 동안 나 이것만은 정말 꼭 해야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면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 라이온스의 지금 저희 전북지구에 105개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5개 클럽이 있는데 조금 약한 클럽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약한 클럽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은 네. 도와드리고 방문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네. 또 같이 어울려서 좀 더 내실 있는 클럽으로 만들어서 좋은 강한 클럽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네. 더욱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장님은 어쨌든 또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 인생을 또 많이 배워갔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 직접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거예요. 예. 언제 뭐 시간 되시면 그런 활동도 많이 보여주시겠죠?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저희 지구에 네. 사무총장하고 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이외에 이제 부총장님들도 계시고 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우리 사무총장과 재무총장께 제가 6월 달에 네. 늘 말해왔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봉사를 하자. 네. 그리고 7월 달에 지구본부에 들어갈 때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같이 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전주 시내나 네. 아니면 다른 시 다니면서 곳곳에 우리 청소라도 열심히 하면서 봉사를 우리가 몸소 실천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지금 바빠서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곧 아마 저 청소도 사면은 이제 아마 전주 시내에서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예. 길거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잘 전해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